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네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 널 기다리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소파로 돌아오게 된 크러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대돼요? 갈 타서 그런가 봐요. #. 네, 이번 해시태그는 소파입니다. 이별을 겪은 그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이별 후엔 항상 공허함과 그리움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슬픔과 그런 아픔들을 그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소파에 감정을 이입을 시켜서 네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 첫 앨범을 냈을 때나 이렇게 좀 패기 있는 어떤 열정적인 모습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다 내려놓고 좀 더 소년이 성장해서 남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노래에 좀 맞게끔 컨셉을 잡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가을 남자? 저는 항상 가을이 오면 가을을 타고는 합니다. 항상 외롭죠, 인간은. 어느 정도의 그 경험담이 좀 담겨져 있죠. 울 수도 있어요. 진짜 진심. 가사가 정말 슬퍼서 지금 막 이별을 하신 모든 연인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이번 해시태그는 크러쉬입니다. 제 본명이 이제 신효섭인데 빠르게 부르면 시섭이 돼요. 시섭 시섭. 그래서 시섭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C를 크게 하고 SUV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글씨가 엄청 악필이에요. 친구가 그걸 보고 크러쉬냐고. 크러쉬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러쉬가 됐습니다. 글쎄요, 일단 목소리 때문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귀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귀가 엄청 커서요. 일단 눈을 먼저 봐요. 너무 뻔한가? 저는 몸... 솔직히? 솔까? 얼굴을 제일 많이 봅니다. 이게 막 이뻐서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매력 있는 그런 여성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칼렛 요한슨. 이번 해시태그는 차트히터입니다. 저는 차트히터가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물어봤더니 차트를 씹어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진짜 이거는 솔직히 좀 무리수가 있다. 차트히터로 바꿔달라고. 차라리 데우는 게 좀 따뜻하지 않겠냐. 좀 살짝 데핀 거는 뭐 가끔 허그미, 뻔한 멜로디, 조금 이제 태운 거, 로꼬의 가마, 게리의 조금 있다 샤워해. 워낙 지금 너무 쟁쟁한 분들 너무 차트를 따뜻하게 데우고 계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제가 노년 가구거리에서 소파 이렇게 진열해 놓고 게릴라 콘서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제 곡 나왔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업데이트 돼가지고 시간대별로 뜨잖아요. 한 10분마다 한 번씩 한 시간 지났나? 이러면서 다음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5분 예측 말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멜론 1위 한 적은 없어요. 2위가 최고예요, 2위. 그래서 1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욕심 안 내고 노년동 가구거리를 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이번 해시태그는 꿀성대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제 입으로 어떻게 제가 꿀까지 아니고 한 물엿 정도. 중학교 때부터 녹음을 해서 계속 제 목소리 들어와서 엄청 익숙해요. 보통 자기 목소리 이제 들으면 내 목소리 왜 이래?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단련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슬픈 가끔 일단 그냥 가끔 이번엔 좀 약간 달달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따뜻한 공기와 햇살이 맑은 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야한 건 약간 가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격렬하게 사랑하고서 약간 이런 느낌. 아, 라디오 해보고 싶어. 새벽 약간 감성 터질 때. 잘 자요. 팬분들께서 저에게 듣고 싶은 자장가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굿나잇 키스? 잠든 모습이 너무 달콤해 들리나요 우리 애기. 눈, 코, 입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잠 못 드는 밤이 제일 많은데 자장가인데 잠 못 드는 밤. 아무튼 부디 멀어지지 말아줘 내 눈물이 떨어지려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번 해시태그는 아이돌입니다. 그냥 저희 사장님이 그랬으니까 뭐 회사에서 비주얼이 제일 그나마 그냥 사람같이 생겼고 제 나이가 아직 좀 어리고 그런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다이내믹듀오 형들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콘서트도 그렇고 처음에는 되게 실감이 안 났었어요. 사실 이 회사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개코 형이랑 같이 했었어요. 피처링을 개코 형이 해주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열심히 막 어깨 이렇게 돼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개코 형이 이제 탁 나오면서 막 랩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순간 그냥 와 인생을 헛산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때 좀 따뜻해졌죠 마음이.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는 아니에요. 사실 언더그라운드에도 막 되게 있었고 그 전에 또 어떤 팀 했다 막 망하고 막 방송도 했었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고 자기 음악 계속 꾸준히 고수하면서 쭉 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들 뒤에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뮤지션이 되고 싶은 거죠. 지금 하고 싶은 음악 하고 있는 거죠? 전 하고 싶은 음악 하고 있죠. 완벽하게.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해시태그 크러쉬였습니다. 이번에 소파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차트를 좀 따뜻하게 데울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